몰라요? 몰라요. 저는 여기 강릉 사람인데도 강릉 지리 잘 몰라요. 잘 몰라. 관대 뒤에. 예? 네? 관대 뒤에. 관대 이게 뭐야? 관대 몰라요? 관동대야. 관동대. 네. 강사람 아닌 것 같은데. 봐봐, 강원도 사람들 그랬더래요, 안 써. 아니 관동대야. 봤잖아, 지금 사투리 비슷하잖아. 그죠? 아니 근데 왜 강원도 사투리 뭐 그랬더래요, 저랬더래요로 알고 있어? 그랬더래요는 잘 못하는 사람이 흉내 내는 게 그런 거지. 그치? 그거는 그 아니, 영화에서 보고. 아, 우리는 이렇게 사투리가 같이 잘 어울리는데 원래 사투리가 뭐랬냐? 조선족이네. 네. 그 연변 사람이냐면 또 그래요. 네, 그쵸, 맞아요. 그쵸? 연변 사람이로. 아니 우리 사투리가 원래 이런 그대로 맞잖아요. 그치, 맞아요. 응, 맞아요. 네, 맞아요. 맞잖아. 아니, 사장님이 오래는데. 봐봐. 네. 우리 사장님이세요. 이게 원래 강원 사투리야. 네, 근데 무슨 맞아요. 그랬더래요, 저랬더래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는,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맞죠. 근데 그거 그랬더래요. 아니래요. 중요한 거지. 예, 아니래요. 우리 저 정선이거든요. 어머. 아, 정선이세요? 우리 어머니 아우라지. 강원 정선. 네, 아우라지. 정선. 우리 어머니 강원 정선. 아, 그래요? 저는 삼척. 사실 얼마나 사셨어요? 예? 네? 얼마나 사셨어요? 정선이 고향이시. 39년. 이 사람 삼척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삼척이고 여기는? 아, 저는 고향이 평양이요. 이게 강원도 사투리인데 사람들은 이게 조선족 말인지 알아요. 예, 그렇죠. 나무 연변이랑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에이. 여러분들 지금 들었죠? 똑똑이 들었지. 똑똑이 들었지. 이게 원래 강원도 사투리예요. 하동이랑 동가. 어, 알아? 아 참. 알아? 강원족 한 번도 안 와봤나? 이거 조선족 말인지 알고 있어.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이 양반들 강원도에 와보질 않은 사람이야. 똑대기 들어. 이거는 강원도 사투리야. 알아? 강원도 사투리는 그게 아니야. 그럼 봐봐, 아줌마하고 나하고 얘기하는데 똑같다, 사투리가. 잘 통하고 있잖아. 바쁘시다, 사장님. 잠시만요. 아, 사장님 이쪽만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여기 강릉입니다. 네? 강릉이래요. 강릉. 아니 그런데 강릉이래요. 그런데 아니 우리 사투리를 전부 다 조선족 말로 알고 있어. 이 사투리 맞아요, 안 맞아요? 사투리 맞아요. 강원도 사투리 맞죠? 네. 강원도 사투리. 이게 조선족 사투리, 강원 사투리 맞죠? 이건 강원도 사투리가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아, 저기 아니, 갑자기 방금 겁나 쓰신 것 같은데. 아니, 감사합니다. 그레트레이오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자, 여러분. 감사해요, 사장님. 네.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 연변 사투리냐 조선족이냐 둘이 많은데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그렇게 인종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인종차별하는 댓글이 너무 많아. 조선족이면 어떻고 연변 사람이면 어때요? 조선족이다 뭐다 편애하는 이런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많을지 몰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래요. 그냥 사투리 쓰면 연변 사람들 조선족 분들 전부 다 쓰레기로 보는 쓰레기로 보는 그 사람들이 쓰레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저희는 강원도 사투리 쓰고 있고요. 분명 말씀드리지만 조선족 분들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유튜브 젠나 새끼는 분명히 강원도 사투리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소리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그동안에 부탁드려요.